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오늘은 전도기포드 부품 www.전도기포드 부품이죠. www.전도기포드 부품에서 상품 하나 또 등록했어요. 헬멧 거치대인데 얘를 한번 볼게요. 헬멧 거치대, 얘가 뭐냐면 헬멧을 거치하는 거예요. 보면 전동킥보드, 헬멧 거치대, 보호대 거치대, 진열대 내방에 설치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판으로 돼서 아이보리석으로 돼서 이렇게 피스를 4개를 박는 거죠. 4개를 박아서 이제 헬멧을 거치할 수 있는 기둥하고 밑에 보호구 장비 있죠. 우리 그 안전보호구 있죠. 이렇게 갑바를 걸 수 있는 요 고리대 이렇게 돼서 요런 거를 이제 자기 방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으면 헬멧이 좀 얘는 좀 추리해. 헬멧 우리 옷에 이쁜 거 많잖아요. 멋지고 러시리한 거 그런 거 딱 걸어놓고 갑바 이쁜 거 하나 사서 딱 걸어놓으면 방에 이제 데코레이션으로 죽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딱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누가 딱 봐도 데코레이션으로 써도 되고 인테리어 그 다음에 자기가 딱 봐도 이제 흐뭇하겠죠. 이런 거 딱 걸어놓으면 가지고 나갈 때도 정갈하고 깔끔하고요. 이거 안에 팬 달려서 헬멧도 식혀주는 것도 있어요. 헬멧에 땀을 싹 말려주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방에다 피스를 4개를 박아서 이렇게 걸어두는 거죠. 이거 나무 갑판으로 되어 있고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이게 상품 설명해 주면 여기 아이보리색의 합판에다가 까만색 브라켓트, 그 다음 얘도 이렇게 생겼고요. 측면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헬멧 거치대에다가 브라켓트만 있어요. 요렇게 브라켓트만 요렇게 돼 있는 거고요. 헬멧 브라켓트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요 상품은 흰색 브라켓트에 거치대만 있는 요 상품 옷걸이대하고, 얘는 합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합판이 포함되어 있는 옵션에 합판을 포함할 수 있어서 합판을 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품. 얘는 합판이 좀 두께가 있죠. 싹.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300에 200 정도, 30cm, 20cm 정도 딱 됩니다. 이렇게 베개만, 합판이 없이 베개만 걸 때는 이렇게. 합판이 있는 게 조금 더 튼튼하겠죠. 근데 뭐 간이적으로 합판 있는 게 좀 싫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핏을 박아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나오고, 자기가 이제 뭐 어디 옷장이나 옷장 측면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옷장 측면에 나무 같은 데다 박아도 되겠죠. 이렇게 돼서 하나 있고요. 네이버 카페 이렇게 오시면 되고, 또 상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백으로 가면 얘도 이제 상품이 하나 있죠. 얘는 두 가지 상품입니다. 얘는 보시게 되면 헬멧 거치대예요. 얘는 조금 아까 그거 틀리고, 아까는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이 꼭다리 위에가 쇠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되어 있고 약간 더 땀을 잘 식힐 수 있게 뭐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나은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그 두 개 다 나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S자 머리, 사람 머리 형상으로 돼서 헬멧을 이렇게 딱 걸 수 있게 진열할 수 있게 되고, 옷걸이 하나 걸어서 밑에 갑바 안전보호구 딱 해서 넣으면 돼요. 요렇게 요런 그림이 나오고 있죠. 방 안에 딱 이쁘게 딱 걸쳐지겠죠. 뻔해나죠. 한 번씩 놀랄 수도 있겠어요. 딱 들어와서 사람이다 이러면서 깜짝 놀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그 까만색 하판에 브라켓 헬멧 거치대, 그 다음 아이보리색의 헬멧 거치대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뭐 지금 옵션에는 안 올렸는데 특별하게 또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십시오. 얘는 이제 헬멧을 올리면 헬멧을 이제 식혀주는, 헬멧을 여기다 걸고 헬멧 안에 바람을 넣어서 헬멧을 식혀주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따로 지급을 할게요. 그래서 측면에 보면 이렇게 걸립니다. 측면에 봤을 때 사진이고요. 까만색 앞판 3단으로 이렇게 저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상품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은 구매를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진아지였습니다.